여러분의 골프 능력을 향상시켜줄 기어빌리티. 안녕하세요. 골프 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사영입니다. 지난주 저희 기어빌리티 골린이 특집 첫째 드라이버 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퍼터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. 김성 프로님은 퍼터를 잘 다루시나요? 저는 투어를 퍼터 입수로 그만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그런 아픔이 있는 클럽이네요. 네. 어찌 보면 골린이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클럽일 수 있으니까 오늘 골린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퍼터는 참 할 얘기가 많죠.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. 드라이버가 쇼다, 퍼터는 돈이다,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마지막 골프볼을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그린 위에서의 퍼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클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퍼터만큼은 사실 헤드의 모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말렛형이라고 하는 조금 위에서 바라볼 때 좀 헤드가 큰 모양의 퍼터가 있고요. 블레이드 형태라고 해서 이제 일자형 퍼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퍼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퍼터를 고를 때에는 그 어떤 헤드의 모양을 고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블레이드 타입은 보통 약간 상급자가 쓴다는 느낌, 약간 전통적인 방식이고요. 퍼터의 거리 조절에는 굉장히 유리하다. 하지만 이제 초급자, 골린이들이 치기에는 약간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,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. 최근에는 이제 선수들도 말렛 형태의 골프 퍼터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. 기술의 변화가 발전이 계속 있었고 요즘은 뭐 두 제품을 그저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선택하면 될 정도로 많이 차이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오늘 골린이들을 위한 퍼터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는 말렛형이고 하나는 블레이드 형태의 퍼터를 준비했어요. 오늘 뭐 세 개 중에 굳이 말렛형을 한 이유는 우리 골린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드레스가 편하고 조금 방향성이 좋다라고 알려진 클럽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택을 했고요. 세 가지 퍼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첫 번째가 T사 제품이고요. T사는 사실 퍼터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는 건 맞습니다. 근데 또 여기에 매니아층들이 많이 쓰는 S라인이 있었어요. 그 퍼터를 이제 해외에 있는 PGA의 꽤 상위권 랭커 선수들이 그 퍼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부 매니아들이 그 퍼터를 구해서 직접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. 선수들도 많이 썼어요? 네, 선수 많이 썼죠. 두 번째 피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퍼터에 있어서는 좀 강자 브랜드이고요. 이 퍼터와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는 이 피사 퍼터가 그 퍼트를 할 때 특유의 타구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특유의 타구음을 따서 회사의 브랜드를 지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. 마지막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. C사의 퍼터를 가지고 왔고 C사의 퍼터들 중에서도 이제 골린이들 입장, 초보 골퍼들 입장에서는 얼라인먼트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골프볼 크기의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퍼터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얼라인을 하거나 어드레스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클럽이고요. 이 세 가지 클럽들을 이제 테스트 해보면서 실제 시타해 보면서 어떤 어드레스의 느낌, 타구감 이런 걸 한번 감안해서 보면 좋겠습니다. 골린이 분들은 어떤 유형의 퍼터가 잘 맞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제가 첫 번째로 시타해 볼 제품은 T사의 제품인데요. 이 말렛 형태의 퍼터를 보면 어드레스 때 굉장히 잘 놓여서 어드레스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. 이 라인을 홀컵과 연결해서 어드레스를 잡으시면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타구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. 원래 이 퍼터를 제가 예전에 접해봤을 때도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. 그래서 골린이 여러분들이 치기에도 이질감이 없네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 타구감이라고 하는 요소 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최근에 나오는 퍼터들은 사실은 그 페이스가 두 가지 형태입니다. 하나는 그냥 원래 있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제품을 갈아서 만든 그런 퍼터가 있고요. 혹은 조금 더 타구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
제가 인설트라고 해서 거기를 좀 파내고 거기에 다른 재질의 물질들을 넣는 제품들이 있는데요. 뭐 호불호는 있습니다. 타구감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신이 즉 그냥 스테인리스틸을 밀링한 제품들을 선호할지 혹은 인설트가 들어간 제품을 선호할지는 역시 어떤 시타의 영역 그리고 테스트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. 슈퍼터도 제가 한번 네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? 지금 슈퍼팅 스트로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헤드가 크고 그리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냥 놔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했을 때도 그 형태 그대로 가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었어요. 그래서 골리니 분들처럼 스트로크가 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두 번째는 저희가 피사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볼 거고요. 이 제품은 블레이드형이고 그 다음에 인설트가 없는 형태의 퍼터가 되겠습니다. 피사도 네,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한번 시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고 골리니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 블레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 선도 짧고 그리고 에이밍도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오! 좋은데? 그 피사 퍼터는 사실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.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퍼터 하면은 보통 뭐 어떤 색깔을 많이 떠올려? 은색? 그쵸. 네, 은색이죠. 검은색, 흰색 이런 걸 떠올리는데 블레이드의 멋은 은색이에요. 네, 근데 이 퍼터 시리즈는 약간의 금색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. 약간 저 개인적인 장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퍼터와 공이 약간 색깔 구분이 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온라인이 좀 쉬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블레이드의 가장 큰 장점 멋스러움이에요. 일단 이 형태의 블레이드 퍼터를 딱 든다 공을 좀 치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좀 멋스러움을 좀 한다 이러면은 딱 좋아요. 세 번째 시타일 제품은 시사일 제품인데요. 퍼터로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이거 정말 기대했던 게 아까 두 개의 볼 형태가 있는 퍼터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밑면을 봤을 때 몰랐어요. 네. 저희가 아는 그 두 개의 볼 형태 그 퍼터는 여기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생겨났어요. 그리고 저 또한 이 퍼터를 정말 정규 투어 시합 때 썼던 적이 있고 아마 골프를 좀 치신 분들은 안 써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. 저도 그 입스가 왔을 때 그 입스를 좀 극복해 줄 수 있도록 만들었던 퍼터가 그 퍼터고요. 그 퍼터가 이제 기존과는 같은 점은 위쪽에 하얀색 원이 공 같은 모양이 두 개 있다는 거는 뭐 기존 모델과 같고요. 퍼터의 뒤틀림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무게추를 뒤쪽으로 다 빼는 것이 추세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약간 모양이 뭐 로봇 같죠. 로봇 같은 느낌의 형태지만 뭐 퍼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관용성이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믿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개의 공 형태의 퍼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프로들끼리 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. 예민하다.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퍼터고 우리가 우습게 볼 애가 아니다. 너무 좋다. 와, 안정적이에요, 느낌이. 공퍼도 해볼게요. 일단 저 같으면 이 퍼터를 굳이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면 느낌에 좀 더 말레치고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써 스트로크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골리니 여러분들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스트로크 하시기에는 너무 무거우면 또 부담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말렛 형태로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프로님이 테스트하는 방식에서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제 클럽을 사러 가셔가지고 굉장히 숏퍼 위주의 퍼트만을 테스트를 해보세요. 숏퍼과 롱퍼를 골고루 해보는 거는 저도 오늘 좀 배우고 있습니다. 골리니 분들에게는 굉장히 오늘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. 김선풀 오늘 퍼터 시타해 보니까 어떠세요?
이게 퍼터라고 아무거나 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드라이버나 다른 클럽보다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시타 하시면서도 골린이 여러분들도 그 세밀한 감정을 좀 느껴보시면은 훨씬 나에게 맞는 퍼터를 찾을 수 있고 좀 더 골프를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고.